나한테 이러면 안 돼. 뭐가요, 갑자기? 저희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또 절신곡이 되면 죄송합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올스타 야! 지금 내 와이프가 기다려! 옷장 수사대입니다. 저희 이번에도 특별한 게스트죠. 아주 아주 특별한. 오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옷장 수사대 주인공 같이 쳐들어가 봅시다. 요 윈터. 안녕하십니까. 옷장 수사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장난이지? 그 옷장을 수색해야 돼가지고 좀 열어주세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뭐가요, 갑자기? 저희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열어주세요. 나 이런 수색 같은 거에 되게 트라우마 있는 거 알잖아. 아, 그게 아니라 수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내가 뭐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와, 소름 끼쳤어, 씨. 아, 진짜요? 자, 일단은 여기 왔는데 막 인테리어나 이런 게 미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 이게 시선에 너무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농구. 아, 이거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로망이에요. 여기 딱 들어와서 집을 보는데 이제 뭐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아줌마니까. 여기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지으셨고 다 떠나서 그냥 저 쇠 여기에는 농구대를 딱 달 수 있다.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 백보드가. 또 뭐 하시려고 가세요? 피날레로. 레이커스가 우승했습니다. 저희 지금 옷장을 단 한 개도 안 봤는데 벌써 30분은 지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쭉 둘러봐 드릴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신발 소개를 뭐 간단하게. 아. 자, 언더커버랑 컨버스 콜라보.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편하고 쿠션도 좋아요. 아, 이런 단어도 신으시는구나. 가끔 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신고. 왜 한국에선 안 신으시고? 외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바 가거나 그럴 때 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좀 멋부리고 싶어서. 아, 이래서 훈방생 뭐예요, 저 내용. 아, 이거 이걸 언니가 왔는데 좀 작아서 못 신고 있어. 그래 그럼 제 거네요. 80인데요? 80이에요? 누구 80 없어? 저 80이에요. 저 80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 거의 새 거거든요. 네. 이거 사인해 주셔서 구독자 이벤트. 우와, 멋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반스 찍찍인데 예쁘다. 이게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끔씩 신습니다, 이것도. 단화를 가끔씩 신으시는데 중요한 날 신으신다는 거죠? 네, 중요한 날.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외국에서 그냥 뭐 바 가거나 이제 클럽 갈 수도 있거나 그럴 때. 자, 그리고 이제 끝판을 벌써부터 깨도 되나? 자, 신발 그럼 끝판을 바로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네. 설마! 코비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너무 슬퍼집니다.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국에 왔을 때 코비한테 직접 사인받은 농구와 농구공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가 마지막 시즌 뛸 때 저희가 LA 레이커스 경기 직접 갔던 직관 티켓이고, 그리고 코비의 마지막 올스타 직관 티켓입니다. 직관 티켓. 제가 중국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랑 같이 이제 농구 관련 예능을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 또 이 자켓을 입고 있다가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직접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켓. 이거 너 만지기도 그래. 네, 저 이거 원래 이렇게 비닐로 씌워놨었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잠깐 빼놨어요. 저는 옷장 수사대 와서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영광이라 생각해요.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 달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기생충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기생충의 다송이 자화상을 그린 훈이훈 형이 제 생일 선물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라이브 페인팅으로 즉석으로 페인팅을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저 이 그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훈이 형이 죄송하지만 제가 친한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가 웃돈 더 얹어서라도 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훈이 형이 그래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진짜요? 자, 이 신발을 나조차도 너무 오랜만에 보네.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을 때 발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탑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단종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신고 농구 썼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진짜 가장 많이 신고 제일 아끼는 건데 조던 1 사틴입니다. 사틴. 근데 왜 이거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냥 이 사틴 재질이 좀 유니크해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요 신발도 신고 외국 가면은 또 인정받습니다. 보통 인정을 다 외국에서 받으려고 하네요.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건방질까봐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 뭐 아까 전에 건방진 건 많았어. 이게 와서 이미지 관리야. 한국에서도 인정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너무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인정받는. 그렇죠. 시대인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작품, 콜라보 작품 카시나 안에. 요즘에 거의 데일리로 신고 있어요. 네, 거의 너무 많이 신어갖고. 네. 근데 제가 또 저의 신발에 관한 또 신념은 철학은 PJ 터커도 그 신발 매니아 NBA 선수 신발은 전시해 놓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매일 신고 느끼고 같이 호흡하라고 있는 것이다. 저 전시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여기도 계십니다. 지금 내 거 몇 개 똥대고 있어. 빨리 신어. 네. 아 선배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빨리 신겠습니다. 아 요거 또 설명해야죠. 네. 이거는 일본의 정말 역사적인 만화 슬램덩크. 아 10번. 네. 강백호. 강백호와 콜라보로 슬램덩크 페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그거? 이게 리트가 꽤 비싸더라고요. 돈이 얼마예요? 꽤 비싸네. 이거 여기 이렇게 잘 보면은 만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추 형이 미국에서 로또 한 번 됐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도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LA 신발 가게 가면요. 그 신발 그 자판기로 돈 넣고 뽑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밀어서 이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뽑는 사람이 있긴 한데 한 달에 한 명 정도 뽑는다 그러던데. 한 달에 한 명 두 명 근데. 진짜로. 오, 그리고 네. 상추 형이 거기 보면은 이제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에다가 신발을 걸어 놓고 이거를 점프해서 빼으면은 가져갈 수 있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정수 똑바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오디오가 네, 저까지 네, 얘기하면 너무 물려가지고. 이거 뭔가요? 이거 내부야. 잔이 많네. 구별 가능하고. 그럼 잠깐만. 뭐 하는? 나 밑에서 통화하는 줄 알았어. 잠깐만. 아니 옷장만 수수한다면 그건 서랍장이잖아. 여긴 안 돼요? 오이. 이건 정말 티켓인가요? 네, 올스타 티켓인데 제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비싼 옷도 이런 게 많진 않아도 이런 비싼 추억들이 많습니다. 와, 튀었을 때 매끄리고 이것도 이거를 잡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올스타 야! 형도 방송하잖아! 거울 보면서 맵시를 잡고 있어, 이씨!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와이프가 기다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입고 네, 계신 후드예요? 이제 마이티마우스 굿즈죠 에너지.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아 좋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슬리브도 있는데 이 에너지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다 캔슬되고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좀 다운돼 있었는데 쇼리가 딱 에너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우리 에너지로 굿즈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보자. 아, 진짜 에너지라는 단어가 그렇죠. 마이티 마우스의 상징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나도 어느 정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월 5일부터 해서 11월 8일까지. 감독님, 그때 그 전까지 좀 올려주세요. 업로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막 나가겠다. 그러면 또 저희 신곡 이름이 죄송합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홍보가 되는 거예요. 멋부리고 싶을 때 무홍 브랜드를 자주 입습니다. 이거 파리 같은 데서 무홍 입으면요 진짜 사람들이 브랜드 좀 봐주세요. 진짜 이거를 누가 입었었더라? 이걸 윌라이엠이 윌라이엠이 입은 무홍을요? 네. 윌라이엠이 되게 좋아합니다. 무홍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외국에서는 엄청 셀링도 좋고 이거 나름 스프림이에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진짜로? 예쁜데? 예쁘다. 입으니까 진짜 예뻐갖고 네, 입으니까 뭔가 슈프림 느낌이 좀 그 핏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여주고 싶은 빨간색 네, 지금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루만이 형 한번 입어보면 돼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들어왔다.
오, 락스프리 나왔는데요. 또 송에서 하나 써줘야죠. 이렇게. 에너지,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근데 여기에도 뭐가 많네요. 아, 이거는 류승범, 아니, 류승범 선수. 류현진 선수 사인볼. 오. 이거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꺼내. 아니 뭐 야구는 좀 홀대하시네요. 아 지금 이 기회에다 이렇게 해놓으려고 그랬죠. 아무나 해보니까. 뭐 총이에요? 이건 네 총 맞은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마사지건이고요. 허가가 너무 빨라.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풀어주기 위해서. 자. 총 맞은 것처럼. 아, 이게 진짜로 신기하게 뭐 뭉친 부분이 이렇게 이걸 풀어주면은 진짜 잘 풀려요. 인생도 잘 풀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옷장 수다대 너무 재밌게 한번 잘 봤고요. 또 구독자 이벤트가 오늘 특별하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근데 저희가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끼리 그냥 지인들끼리 쓰려고 저희 에너지 모자를 샘플 느낌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신발은 상추로 이행시를 제일 잘 지으신 분에게 그 신발을 드리고요. 혹시 죄송한데 이행시 말고 추플렉스로 사행시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플렉스 홍보 좀 해야 돼요. 아, 추플렉스, 오케이. 추플렉스로 여러분들이 추플렉스. 한번 사행시 해주시면 신발 보내드릴 거고요. 모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옷장소에 나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즐거워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셔갖고 그거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그 리액션 하나만으로 난 끝났어. 그걸로 난 충분히 감사하고. 좋은 바이브로 시작했던 거 같고. 아, 오늘 됐구나. 저도 이렇게 항상 여기에 정말 자주 상주를 하지만 오늘 자세하게 이게 하나씩 저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 뭔가 새롭고 재밌었어요. 저주차도 되게 재밌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다음에 어떤 옷장을 찾아갈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옷장 수화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장 수화대! 에너지 나는 에너지 아버지 어머니 이 노래를 이렇게 구수했나?